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인들을 586 이 2년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내각제 하는데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요 수상이나 총리가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본회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즉문즉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공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수상이나 총리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인들을 좀 싹이 될 만하다 하면 밟아오고 죽여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부터 많이 키워서 이런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실컷 대통령제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선거에서 폐색이 짙어지니까 뭐 총리를 국회 추천제로 하자는 건 참 기도 안 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